전신 노화의 늪에서 헤어나오고 싶다는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촉촉해져라, 촉촉해져라. 피부야, 촉촉해져라. 어머니, 근데요. 잠깐만요. 지금 말 시키지 마세요. 이거 한 15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면서 말하면 주름 생기고 안 좋아요. 피부야, 촉촉해져라, 촉촉해져라.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팩을 떼어낼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열심히 관리했던 결과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녀 역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유, 언제 주름이 팽팽해지나. 아유, 뭐냐. 구석구석 다 주름. 올해 65세의 조순철 씨. 가속 노화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답니다. 요새 피부가 아주 그냥 거울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거울 보면은 가득 주름만 보여, 살보다. 제가 50 전에는요, 작가님처럼 저렇게 뽀얗고 피부도 좋고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50 후반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변하네요. 색깔도 변하고, 주름도 많고. 아주 속상해요, 그래서. 아, 그래갖고 제가 나이가, 제 나이를 안 보고 더 많이 봐요. 한 70, 70, 80. 아주 완전 노인네로. 전철을 타거나 버스 타면은요, 이렇게 한 중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자리를 양보하면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 처음 들었어요. 아 근데 고맙긴 한데 할머니란 소리가 아주 내가 충격을 받아가. 그 정도로 이제 할머니 같이 보인다 이거지. 보니까 주름이 말도 못하고 아유. 사라진 피부 건강과 함께 자존감도 무너지고 아유. 우울감의 연속이라는 조순철 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반전 과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빼어난 미모로 주변의 부러움을 샀다는 그녀. 지금이 더욱 서글퍼지는 이유인데요. 그전엔 뭐 자외선 차단 이런 것도 안 바르고 햇볕에도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얼굴이가 그냥 이렇게 폭삭 늙어버린 것 같아요. 관리를 잘 못했어요. 소홀하게 하고. 이제서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요새 이제 그러죠. 그녀의 일상은 어떨까요? 세안을 위해 화장실로 향한 순철 씨. 그런데 수술을 좀 해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휑하게 빈 정수리에서 그녀의 고민이 또 한 번 드러나는데요. 고민 뭐예요? 손에 든 게? 부분가 발이야. 여기 정수리 흔하게 탈모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의외 써요. 50대 후반부터 이제 좀 빠지더니 많이 이렇게 환해졌어요. 그래서 60 들어가면서 아마 이거 쓴 것 같아요. 그 여자들이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가 풍성하면은 좀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뻗으면 확실히 할머니 같고 다 10년은 늙어 보이지. 최근에는 피부 노화에 이어 탈모까지 심해졌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꿈만 같다는데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은 가속 노화의 악순환은 멈출 줄 모르고 순철 씨의 또 다른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인데 이제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에 뭐 찌꺼기 이런 건지 없애주는 약이 이건 혈압약이고 혈압약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한 개만. 피부뿐만 아니라 온 전신이 다 무너져 내려서 제가 지금 60대인데 한 70, 80 이렇게 몸이 약해졌어요. 할머니 소리가 당연해졌다는 요즘 순철 씨는 이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화도 빨리 오고 관절염도 빨리 오고 그래서 몸이 이제 아프고 금방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탈매질이 좀 떨어지고 아 왜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신을 뒤덮은 피부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58세 이숙명 씨. 피부와 전신이 병들어버린 65세 조순철 씨. 가속 노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노화는 크게 자외선, 유해물질, 독소 등으로 인한 외인성 요인과 활성산소에 의한 내인성 요인으로 나뉩니다.
특히나 내인성 요인의 경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생기는 변화로 그 누구도 내인성 요인, 즉 활성산소로 인한 노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들의 활성산소 수치 역시 위험 수준으로 측정됐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DNA의 산화를 유도해 체내에서 하루 동안 무려 10만 개에 이르는 DNA 손상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현대인이 앓고 있는 질병의 90%는 활성산소 때문이라는 연구도 있죠.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생성이 되면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피부 건강이 악화가 되고 급속한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탄력의 감소는 물론이고 수분까지 감소하며 피부 노화가 진행되고 제1차 면역기관인 피부 건강이 무너지면서 피부 염증, 세균 감염, 심지어 발암률까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요즘 같은 가을철 더욱 주의해야 하는 요소가 있는데요. 바로 1급 발암물질, 자외선입니다. 실제 가을철은 하늘에서 구름이 사라지고 오존층 두께가 얇아지는 시기인데요. 그만큼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자외선에 매일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피부에 손상을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외선 손상이 지속되면 광노화로 인해 노화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지독한 노화의 늪을 벗어나 건강하게 가을 나들이를 즐기는 방법. 바로 이분이 알고 계시다는데요. 양산 쓴 걸 보니까 딱 봐도 전문가네. 그 전문가 바로 접니다. 와, 행복하다, 행복해. 오, 오, 잠깐만. 오, 자외선. 오, 자외선. 피부에서, 피부에서. 걔 누구 없느냐? 피부에 적을 물리치거라. 어, 피부에 저, 피부에 저. 좋아, 좋았다. 야, 여러분. 가을이 완연한데도요, 자외선은 정말 엄청납니다. 와, 진짜 오존층이 얇아져서 그런지 자외선의 양이 여름철과 거의 맞먹는데요. 요즘 같은 때 야외 활동하실 때 선글라스, 양산, 아니면 모자라도 하나 꼭 쓰시고 자외선으로부터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